여기에 모두 다 있어. 바람 소리. 코웨이 코웨이 웨이 웨이. 강사님 또 할 말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니 강사님. 네. 그러면은 혹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품케어 닥터님들. 예. 평균. 네. 평균. 평균은 한 240 정도. 많이 받으시는 분은 연봉 2억 정도는, 2억 정도는. 에이? 월 2천이요? 아, 그런 분이 있다고요? 네. 버는 대로 본인이 하는 만큼 버실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가면 홍대 쪽에, 아, 아이돌 숙소가 홍대 많어. 아, 진짜요? 연습실, 숙소, 이게 홍대 쪽에 많어. 그러면 신생 회사들 많아, 예. 남자 아이돌인데? 예. 네. 에이스예요. 아, 요즘 뜨는 에이스. 아, 좋아. 아, 진짜요? 에이스 핫해. 에이스 핫해. 아, 진짜 요즘 뜨는 진짜 요즘 핫해. 애들 끼가 많더라고. 준이랑 동훈이랑 와우라는 친구랑 병관이랑 찬이 아마 멤버일 거야. 검색해가지고. 저희 이제 친척들 이름도 잘 몰라요. 사전에 다 그 친구랑 연락이 됐고 저희가 깜짝 방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네. 저희가 오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잠깐 졸았네. 코웨이, 코웨이, 코웨이. 렛츠고, 렛츠고. 아니, 아니요. 매니저 말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시끄럽다는 거 있고. 아, 진짜요? 그럼 매니저님 언제 오세요? 매니저 금방 와요. 아, 진짜요? 어디에요, 숙소가? 저기 돼. 이 건물이에요? 오세요, 매니저분.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우리가 좀 깨면 안 되니까, 예. 저, 이스 매니저 김영선이라고. 아, 영선 씨. 영선 씨. 지금 멤버들은 숙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자고 있을 거예요. 어디서 자요? 바닥에 자고 있어요? 다 침대에서. 아, 침대. 저번에 저 한 번 방송 같이 했었잖아요, 에이스랑. 근데 애들 들어오는데 이렇게 굽여서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아. 잠을 잘못 잤어요. 아, 매트릭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거북 목숨한 거. 이게 매트릭스 때문에. 살 좀 빼자. 살 좀 빼자. 전혀 우리가 오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전혀. 걱정되는 게 좀 약간 자연인의 상태로 많이 자는 표시. 자, 일단은 초인종부터. 누구 얼굴을 먼저 드릴래? 외국인 형, 나타나면 갑자기 중국 먹겠지? 그럴 수 있어. 나는 너가 좋아. 나는 푸근해. 푸근해서. 형 인상이 좋아서. 뭐라고 할까요? 이거 아니고 웃고 있으면 돼, 일단. 띵동하고 보세요, 그러면 코웨이입니다. 코웨이입니다. 그게 제일 최고의 안정. 자봐. 한 번만 더. 자봐. 안녕하세요. 아니, 없었어요. 뭐 한 명 중에 운동하러 나갔었을 수도 있겠네요. 계세요. 지금 안에서 부스럭 소리 들려요. 소리요? 예. 가만히. 살짝 내버려 안심을 시켜놓고. 지금 뭘 살짝이 안 돼. 많이 얘기 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비스 왔어요. 그 침대 렌탈케 하실 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왔어요, 저. 지금요? 예, 지금 그래서 아침에 오늘 방문하거든요. 예, 저만 온 건 아니고 여기 지금 좀 몇 명 계시는데. 아, 네. 예. 자, 여기 이 사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잠깐만, 우리가 지금 네. 홈케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혹시 있는데. 네. 지금 잤어요? 네, 진짜 잤어요. 야, 지금 위험이네. 자, 그럼 멤버 모두 다 계세요, 지금? 네. 그럼 혹시 그러면 잠깐 정리하셔야 되면 우리가 한 1분만 이따 들어갈까요? 30초만 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0초 줄 수 있지, 30초.
진짜로 재환이가 얼굴 이렇게 밀었는데도 진짜 코인 줄 알았어. 아 맞아. 이 시간에 서비스 오냐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뒤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분명 나는 아침에 김동 사먹으면 진짜 아줌마처럼 보여. 올해도 새해 목표가 숙면이야?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잠 대충 자지 말랬지. 잠깐 자도 깊게 푹 머리만 대면 그냥 푹. 나처럼 딱 40분씩만 1년에 3번 홈케어 닥터에게 맡겨봐. 그게 코웨이 홈케어 서비스야. 너도 꿀잠 잘 수 있어. 아유 고마워요. 우리 그러면은 자 이제 하나씩 하고 들어가 봅시다. 아니 왜 말을 안 해줘? 아, 포인트가 얘기 안 하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비밀라도 우리 회사 사람 다 알고 있어. 연도만 해도 되나요? 면 아 해도 돼요. 렌즈를 아직 안 끼워놓고 아니 나는 저도 그 보는 거 있잖아요. 모니터 그걸로 딱 가는 거.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면 아주머니 이러고. 아 근데 항상 코웨이는 네 삼 속으로 들어가요. 삼 속으로 들어가요. 삼 속으로 여러분의 삼 속으로. 삼 속으로. 우리가 우리가 코웨이 서비스 온다고 코웨이 서비스 온다고 풀 메이크업 하고 있지 않잖아. 저희가 그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원, 투, 쓰리, 포. 코웨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웨이입니다. 예. 네, 저희 이제 코웨이에서 왔습니다. 코웨이에서 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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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에서 만났을 때 그 네. 느낌은 아니야. 좀 다르네요. 아니 잠깐만 우리 저 바지가 주머니 저 바지는 정말 우리 작은 어머니가 좋아했던 카고 바지. 그 당시 카고 바지. 일단은 저거 자유검사들이 되게 많이 와서 돈 넣을 수 있어가지고. 요즘 매트릭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돌 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매트릭스를 완전히 관리해주기 위해 홈케어 매트리스 코웨이에서 새롭게 눈이 마주친 이 순간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강한 전율이와 난 너를 위해서 이쪽이 지금 누구 방이야? 네, 동훈이 형과 와우 형. 아 동훈이 형 와우 룸메이트거든요. 근데 깨끗하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침대도 되게 별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어 이거 모습과 다르네. 약간 좀 남성적인 것이 좀 귀엽네 좀. 아니 근데 이게 디퓨저 향도 너무 좋고 사실 남자 아이돌 방은 나는 많이 다녔었는데 네. 딱 가면 이제 이 수컷 향이 많이 나. 전혀 없어.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달콤한 향이 나고. 네, 너무 상큼해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왜. 얼마에 쓰고 있어요? 네? 얼마나 썼어요? 그건 잘 모르고. 네, 엄마가 쓰신 거예요. 어머니께. 그러니까 본투비 코웨이인 거예요. 좋아. 본투비야. 그리고 이제 이 위에서 잠깐만. 이거. 이 친구. 와, 동훈이 짱이야. 책을 이렇게 많이 읽어. 야. 아니 근데 벌써 자기 관리가 이루어져 있어.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야, 이런. 벌써부터 그냥 미래를 상상하는 그런 책을 읽네. 그리고 자기애가 강해. 나에게 고맙다. 남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먼저 생각하는 거. 자기 먼저. 나에게 고맙다. 여기서 산 지 얼마 되셨어요? 한 달? 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구나.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룸메이트가 다 바뀌었어요. 네. 좀 잘 맞는 사람들께 이게 맞아서. 또 사람 같아 왔다니까 또 마트리스도 먼지가 또 많이 이건 같이 온 거야? 네. 그렇다면은 밖에 있는 먼지 다 먹고 일단 왔겠네. 많이 청소 못 했겠네 이거. 네. 토인도.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 방 뭐 받고 저쪽 공터 한번 가볼까요? 이게
이런 거 있으면 오해할 수 있어. 오, 정말 아니에요. 야, 뭐야? 아, 봐봐. 야, 다 성인인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